마해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마해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해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할까 합니다. 마해대,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다 해서 줄여서 마해대다. 이게 또 무슨 대학이라고 정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세상 마음은 내 마음과 내 마음, 그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 이두 가지가 있는 건데, 오늘은 나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 무슨 네팔이나 거기 말 같죠? 나마스테처럼 네마헤데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눈물 치료라는 것이 이게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눈물은 신이 내린 가장 소중한 자연치유제다. 신이 내린 자연치유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중에 보시면 책 중에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병욱이라는 암 전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암 환자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암 치료를 해나가는 건데, 그 치료하는 약이 바로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은 어떤 사람이 주로 걸리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꼼꼼한 사람이 걸립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걸리죠.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꼼꼼한 사람이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꼼꼼하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기질적으로 좀 꼼꼼하면서 좀 세밀하고 완벽한 성향이 있고,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죠. 이것을 꼭꼭 간직하고 있으면 이꼴 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꼼꼼한 분, 또 스트레스를 계속 유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 꼭꼭 간직하고 있다가 여기에 뭐가 끼어드냐 하면, 최근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암을 환자로 쓰면 나자에다가 받침이 미음이잖아요. 암 이렇게 되니까 암, 요게 미음이죠. 알을 환자로 쓰면 나자죠. 그러니까 나를 요 기다가 꼭꼭 가두고 간직하고 있으면 요게 똘똘 뭉쳐서 뭐가 된다고? 암 세포가. 그럼 이 스트레스 상처라는 거는 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상처, 아픔 이런 것이 된다고. 꼭꼭 상처하고 아픔을 간직하면 되는데, 상처하고 아픔만 간직할 뿐 아니라 이것이 뭐가 돼요? 분노, 한, 적개심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만들어요? 꼭꼭 간직하면서 마음의 생채기, 몸의 생채기를 만들면 그것이 암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병욱 박사님은 암 환자가 오면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뭐 수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치유를 한다는 거죠.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온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온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암 환자들 대부분이 화나는 일을 꾹꾹 참아왔던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운다는 거죠. 그 눈물이 뭘 녹인다고? 암 세포를 녹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울기만 하면 암이 나아지느냐?
그 암이 발견된 시기에 따라서 뭐 증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임상에서 여러 차례 확인하게 돼서 눈물 치료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우리 촬영을 하는 선생님께 제가 한번 눈빛으로 여쭤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암에 걸렸다면 말이죠. 뭐 때문에 암에 걸렸겠어요? 뭔가 있겠죠? 지금 떠오르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이 사회생활 하면서 고 선생님한테 고 내가 맺힌 거, 그걸 아직도 풀지 못하고 표현도 못했는데, 작년 넘기고 올해까지도 그게 안 풀리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면 아마 고1 때문에 걸렸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마해대, 그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사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이왕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예?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마음의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 몸의 굳은 살이 되니까 이게. 이게 또 암으로 된다니까. 암은 없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굳은 살을 살살 뭘로 풀어준다? 눈물로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위안이 필요하다. 한번 돌아보시죠.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참, 이게, 다들 집안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싸우면 마음 힘들고, 형제들 간에도 갈등 있으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나무에, 가지에 제가 앉아 있어요. 서원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서원이를 부릅니다. 내려와도 돼. 그랬더니 발을 까딱하다 갔던 서원이가 내려와서 제 무릎에 앉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서원이가 어린 시절에 서원이한테 얘기합니다. 너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 서원이가 울어요. 눈물을 짓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괜찮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바로 너거든. 하면서 어린 서원이를 이렇게 어루만져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상담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리고 상처받고 오랫동안 한으로 있고 하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재경험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위안해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이 상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에 뭐를 헤아리는 거라고? 상처를 헤아리는 거라고요. 아픔을 헤아리는 거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상처받죠, 관계에서. 아픔 있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밉죠? 싫죠? 스트레스 받죠? 고통스럽죠? 한숨이 나오죠? 한이 되죠? 이러한 것들은 뭐가 된다? 다내 마음의 생채기가 되고 굳은 살이 돼서 나중에 암 걸릴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도 못 살고 오래도 못 살아. 우리 한 번뿐인 생 아니겠습니까? 오래 길게 살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내 마음을 헤아리려면 먼저 그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 못 하겠고 저 사람한테 갔더니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또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관계만 또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 스스로 헤아리는 방법. 글쓰기. 기도. 저희 형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형수님이 마음을 잡을 길이 없더랍니다. 몇 개월 동안을 계속 마음이 잡혀지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외롭고 허전하고 남편과 함께 있던 우리 형님과 함께 있던 그 방이 너무나 넓고 혼자 견디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지낼만 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늘 눈을 뜨면 아침에 우리 남편 보고 싶은 거를 글로 쓴다 그래요.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남편 그리운 마음을 쓴다는 거죠, 형수님이.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그 글을 마음껏 쓰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그립고 외로운 마음이 이렇게 한꺼풀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있으면서 글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답니다. 이 사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관련된 여러 마음 치유하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글을 쓰니까 마음이 많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털어놔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좋다고요? 스스로 글을 한번 써보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이 기도가 좋은 점은 내가 속상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고백성서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신자 같으면 또 신부님한테 고백성사, 그죠? 고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털어놓는 것. 내 마음을 상처가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글에게 혹은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말이죠. 아니면 남에게. 남에게 어떤 사람? 뒤탈이 없을 사람. 이 사람이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뒤탈이 없을 사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탈 없는 사람 한 사람만 구했으면 그 직장 생활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형수님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고 형수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형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흉볼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참 어머님 흉도 보고 시동생 흉도 보고 가족도 이러면 그렇고 자식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두런두런 새벽녘에 이야기도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도 그래도 그게 하나도 흉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흉볼 사람은 많은데 흉을 함께 봐줄, 나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탈 없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더라.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남편밖에 없더라. 그래서 참 부부밖에 남는 게 없다. 열효자보다 악취 하나가 더 귀하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바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선생님, 결혼해서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도 나눌 수 있는 반려자를 구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찾고 사람을 찾는 이유는 뒤탈 없는 사람, 마음껏 내속 얘기를 해도 내 상처를 얘기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게참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중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 아시죠? 사람한테는 누구나 털어놓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임금님기가 당나귀기인 거를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대나무 숲을 통해서 온데다 퍼져나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사람은 털어놓아야 건강해진다. 털어놓아야 비로소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거대한 임상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 말이죠.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지 않는 집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털어놓는 집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털어놓지 않는 집단이 털어놓는 집단보다 건강에 있어서 암, 당뇨, 모든 질병, 사망률에 있어서도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높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응어리지고 털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뭐가 된다? 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은 털어놓아야 건강해진다. 대화를 다른 사람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에 대해서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다? 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 내 마음 중에서도 뭐 기쁜 것보다는 고통, 힘들었던 것.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번. 나는 무엇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2번, 그 고통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아프고 어렵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납니다. 그 눈물은 바로 신이 주신 자연 치유제입니다. 눈물로부터, 상처로부터 내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시작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